내 대에서 다 끝내야 된다, 재산을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선산에 있는 묘도 다 파가서 이렇게 하는 지금 이런 세상에 화장을 해서. 그러면 그 영가들이, 그 조상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병 앓는 사람들이 많고 미쳐가는 사람들이 많고 무분별하게 또 너무 무당을 많이 내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신은요, 테스트라는 거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 뭐 저번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한 짓을 해, 이거는 분명히 100% 조상이야. 구독! 좋아요! 알람! 지켜보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당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 무당이 많아진 이유? 나도 무당인데? 그러니까 무당의 선생님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많죠. 한 집 걸로 한 집인데. 우리 앞에서 많아요. 네.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무당이 많아지는 이유라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말씀을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또 생각입니다. 여러분 편에 갖지 말고 들어주세요. 요즘에는 뭐 토지 개발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산들을 많이 깎잖아.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다 묻혀요? 흙에다 묻고 땅에다 묻히죠. 그러면은 지금은 개발한다시고 뭐 한답시고 다 묘를 파가라, 이장해가라 뭐 해서 화장하고, 아니면 또 내 대에서 다 끝내야 된다, 재산을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선산에 있는 묘도 다 파가서 이렇게 하는 지금 이런 세상에 화장을 해서. 그러면 그 영가들이, 그 조상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갈 곳이 없네요. 갈 곳이 없어서 중천을 떠돌다가 이렇게 우리 집, 너희 집 이렇게 조상님들이 떠돌아 다니겠지? 그러다가 내 자손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갈 곳이 여긴 것 같아 안착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신병 앓는 사람들이 많고 미쳐가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신이 왔네 어쩌네 주저주저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신이 왔어요, 저는 신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서 무당 내에서 딱 나도 무당이지만 저 신 왔습니다 하면은 그래 잘 왔다 하고 받아주고, 무분별하게 또 너무 무당을 많이 내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신은요, 테스트라는 거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 뭐 저번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은 언제나 와 계십니다. 그걸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란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신명 신령님들이 와서 하는 행위나 행동, 제스처가 있어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나는 그 집 조상을 몰라요. 그 집 조상은 그대들만이 알 수 있는 거야. 뭐 피디님 조상님은 나한테는 귀신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해, 이거는 분명히 100% 조상이야. 그런 걸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이 신 선생님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지. 이게 신병인지 아니면 빙의인지, 조상이 지금 뭐 씌어서 이런 건지 이런 거를 판가름할 수 있지. 아닌 사람들은 좀 치료를 해주고, 정말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인간 중생 구제하라고 이 길 가라고 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거 개나 소나 뭐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그 사람들 인생 망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정말로 가야 되는 사람만 정말 무병을 너무 심해서 하시는 분들만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네.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본인이 정말로 이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솔직히 그 갈림길에 섰을 때는 자기가 판단은 못하지만 확신이 들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말로 인연이 맞는 선생님과 상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 길을 간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